네, 반갑습니다. 직수의 달인이고요. 고압 세척을 세팅했더니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. 일단은 이제 가스통을 전에 이제 공구함에다 싣고 다니는데 뒷간에 옆에서 이제 넣다 뺐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곽관이 걸려요.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이 밑에는 힘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다리 걸었는데 여기까지 자르고 자를 거예요. 근데 자를 때 뭘 쓰냐? 이제 컷소를 씁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컷소가 비월트 18볼트 모델이 요거는 뭐 협찬 리뷰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냥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. 디월트의 DCS380 이라는 모델이고요. 일단은 배터리 이거는 제가 베어트를 산 겁니다. 예,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가 다 디월트다 보니까 배터리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충전 컷소입니다. 충전 컷소고 상당히 힘이 좋아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나무 자르는 거 한번 리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한번 자르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디월트의 컷소 DCS380. 한번 여기 각각을 잘라볼 텐데 잘 자를지 한번 저쪽 이미 잘랐어요. 잘랐는데 생각을 하고 이쪽 자르려고 보니까 리뷰 한번 해야겠다.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 잘 잡고 각도를 그대로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밀려. 이렇게 유지죠. 그냥 자르고 어디 갔냐? 일단은 잘라놓고 여기는 한 2cm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잘라보겠습니다. 일단 잘라놓고 바닥까지 다 잘랐는지를 보려면 칼로 빼내야 되는데 칼이 어디 갔지? 칼로 실리콘 따내고 다 잘랐는지를 알아봤다가 살짝 시끄러워요, 알아요. 네. 지금 다 안 잘린 거 밑에. 밑에가 다 안 잘렸어요. 밑에 다 잘라야 되는데 안 잘렸어요. 자, 다시. 시간이 남아 있겠죠? 네. 네, 이 정도면 잘랐을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안 잘렸나? 자, 살짝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라요. 확실한데, 일단 일자드랩을 박아놓고, 아까 썼던 빠루가 어디 갔나 모르겠네? 일단은, 오늘 박아놓고, 잘라면 확실하겠죠? 그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그건 딱 자른 거죠. 예. 자, 이것도 현재로 이쪽도 진짜 제일 상태에서 너무 들었냐? 이거는 이렇게 해서
화덕도 이렇게 손상 없이 깔끔하게 잘랐습니다. 디월트의 컷소. 이게 유용하게 쓸 때가 뭐냐면 배관 자를 때. 우리 하수 갈 때도 뭐 그렇고 뭐 하여튼 누수공 할 때도 아무튼 배관 자를 때 PVC 배관도 자르고 강관도 자르고 아무튼 장비는 이제 공구는 그때그때 활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한 번쯤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. 이것을 한번 제가 작업차를 수정하면서 컷을 사용하는 리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